근데 이거 어떻게 나랑 찰떡인 과자가 나왔지? 본부장을 했는데 민방부장. 오케이. 고맙다 형, 사랑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나 황금 인형을 착용하고. 아, 긴장돼. 함께 노래합시다. 와, 폭풍 가창력이다. 오늘 점심은 햄버거로. 쉑쉑버거 어때요? 예, 밥은 먹으면 된장찌개에다 밥을 먹어야지. 근데 제 일주일에 다섯 번 먹은 거 같아요, 쉑쉑버거. 어제도 먹었어. 어제도 먹었다. 과 먹어. 그렇군요. 된장찌개 시켜요?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아, 방금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빵부장. 근데 이거 어떻게 나랑 찰떡인 과자가 나왔지? 본부장을 했는데 빵 링빵부장. 또 소금빵 먹었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빵부장입니다. 아침부터 저희 출근길에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정중히 드립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일단 지금 저는 카메라 리허설을 앞두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드라이 리허설도 했는데 무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장면이랑 잘 맞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혼자 형들 없이 혼자 무대 서게 돼서 굉장히 좀 긴장되는 게 큰데 엄청 형들이 도움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잘 해낼 테니까 그냥 단 한 분이라도 제가 드리는 메시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리허설 하고 올게요. 아, 행복했습니다. 그냥 가성하지 말고 진성으로 낼까? 아, 음으로 바꾸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 어색하니 거기까지 갔구나. 알았어요. 오늘 녹음 잘하고 오늘도 녹음하다가 또 알려줘. 형. 고맙다 형, 사랑한다. 아 형. 지은이 형. 너무 감동인 거 아니야? 아니 사실 제가 졸업 면접 때도 지은이 형 엄청 괴롭혔거든요. 지은이 형, 나 내일 쉴 때 형 안 힘들면 나랑 만나서 연습실 빌릴 테니까 내 노래 좀 봐줘,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고령 열린음악회 내려갔을 때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났었어야 됐어요. 반주를 맞추려고 아침 7시에 일어나줘서 제 노래하는 거 1시간 반 동안 다 만져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을 때는 노래 2시간 봐주고 끝나고 조련 잘하라고 갑자기 고기 맛집 데려가서 고기 한 5인분 딱 사주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모니터 그 눌러서 보더니 또 전화 와서 또 많은 코멘트를 주네요.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리벨한테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 형이 코멘트 해주고 나옵니다. 말해요, 네, 말해요. 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바꾸겠습니다. 이거 어색하더라고, 노래하는데 계속. 그대여. 지은이 형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도 우 말고 우로 바꿀게요. 근데 지은이 형 사랑하는 꽃처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누워서 또르륵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눈꽃을 노래를 할 줄 아네. 이러면서 눈꽃이 보이고 막. 근데 그래서 얘기했죠, 전화로. 형 어떻게 노래하면은 가사가 그렇게 바로바로 오냐.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너도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많이 도와주고는 하죠.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많았죠. 우리 갔다 옵시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와, 진짜 불의 명곡 형들 없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형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네, 다음에 또 리베란테라는 팀으로 나와서 불의 명곡 그때는 올킬 우승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진짜.